제일 잘한 건 인내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죠. 가짜 뉴스나 최준희의 在韩国节目《黄金渔场》中，对于之前流传的各种谣言感到非常无奈。 본인 없어서 희원이랑 결혼했고 희원이 돈을 훔쳐서 지금 서울로 도망왔고 훔쳐서 저랑 희원이랑 이미 이혼을 했고 희원이는 전 남편한테 돌아갈 것이다. 그러고 있다. 그리고 뭐 또 내 뭐 마약 사건도 있고 뭐 맞아, 그런 얘기 있었어. 나도 별의별 루머는 네, 루머가 많은데 제가 저 지금 대만에 혼자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. 그리고 어차피 그 거짓 뉴스가 저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.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. 저는 뭐.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한 건 인내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죠. 因为是假新闻，完全不影响姐夫的心情。同时，他也聊到了大 S 很喜欢手做礼物，却被一旁的主持人金国正给吐槽了。 희원이도 비싼 선물보다 손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걸 훨씬 좋아해요. 희원이도 저한테 이걸 만들어주긴 했는데 이거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. 세 번째 계속 잘하고 계속 이거 거의 어제 그냥 특별처럼 계속. 알아서 한번 듣자니 봐도.